예, 아까 말씀하신 그 CP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전 스포츠 서울의 이지석 기자라고 하고요. 예. 오늘 PD님 불참하셨는데 사실 제작 발표에 PD가 안 나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일 이후에 CP님이 사실은 일부 언론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그 상황을 설명한 게 전부인데 CP님 개인 멘트가 아니라 KBS 공식 입장이나 뭐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CP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입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는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발표에 사실은 감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좀 했고요. 감독 본인이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논란이 된 그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어떤 지적과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다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본인이 주인공이 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파하지만 본인이 한 어떤 실수 때문에 본인의 어떤 자세를 보인다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그럼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러블리 호러블리 지금 촬영이 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배우분들 찍으면서 어떤 점이 좀 재밌었다 이 드라마의 매력이다 하는 생각 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해볼까요? 네. 예. 요즘 무더위에서도 정말 스태프분들하고 배우분들하고 정말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 정말 소재가 독특하고 또 재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촬영을 하면서 배우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 보니까 굉장히 또 방송 날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재밌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송지효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박시우 씨랑 처음 이렇게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요? 선배님요? 바로 옆에 앉혀놓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조금? 예. 네. 사실 좀 쉽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시크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었었는데 처음 제 음식점에서 처음 뵀었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정말 좀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떠나서 성격이 정말 되게 매력 있으세요. 되게 약간 허당미도 있으시고 약간 아주 따뜻한 면도 있으시고 옆에서 또 잘 챙겨주시는 면도 있고 아무래도 선배님은 박시우 하면은 뭔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생기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 보시겠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더 매력적인 사람인 걸 이번에 만나 뵙게 되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근데 허당미가 네. 있다. 그럼 이기광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이기광이요? 기광이는 네. 사실 안 잘생겼나요? 아, 잘생겼죠. 그쵸? 너무 예. 잘생겼죠. 아까 표정이 살짝 굳어지시길래. 아, 예. 기광이는 사실 제가 이 드라마 말고 이전에 예능에서 먼저 봤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보다는 익숙함이 좀 더 컸었던 것 같고요. 익숙함. 네. 근데 기광이가 사실 그 예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 드라마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기도 훨씬 편하고 장난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기광이가 워낙에 말재주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같이 촬영하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장난친다고 굉장히 좀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기강 씨는 그런 다음 외모로 보면은 정말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귀엽고 섹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광 씨한테 질문을 드리고 말을 굉장히 잘한다고 네. 하셨는데 네. 같이 해보니까 호흡은 어땠나요? 같이 호흡이요? 네, 송지현 씨. 네, 일단 뭐 지금 뭐 다른 배우 선배님들과 함께 뭐 호흡을 많이 맞춰본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맞춰본 사람도 있는데 충분히 호흡 면에 있어서는 정말 예, 좋게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 지훈 누나랑 겹치는 씬이 가장 많아서 가장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연기를 나눌 기회도 제일 많았었는데 누나가 확실히 뭐랄까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도움 받으면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함은정 씨, 네 어떤 얘기 중이셨나요? 농담이에요. 네. 예. 이 작품 선택하게 된 이유 좀 궁금해요. 한번 들어보고 싶었네요. 일단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읽고 나서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전 작품에서는 제가 좀 항상 희생하고 선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차가운 매력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또 색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하고 싶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쟁쟁하신 선배님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여진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약간 좀 독특하잖아요. 호러블리, 러블리 호러블리 좀 이렇게 두 가지 로맨스와 약간 호러 뭐 이런 게 섞여 있다고 하는데 이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게 뭐지?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많은 요즘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나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로맨스 하면은 그냥 로맨스에 좀 포커스가 많이 되었던 로맨틱 드라마들이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그 운명적인 이야기와 또 그 안에 또 멜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달콤함 속에 또 약간 공포스러운 운명과 엮인 좀 스릴적인 부분들이 약간 올 여름과 좀 잘 어울리면서도 또 TV를 보며 좀 대리만족도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한 가지 매력으로 어필하는 것보다 좀 다양한 매력이 있는 드라마여서 사실 우리 배우들도 어쩌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끌렸다고 느껴서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본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민주 작가님께서 KBS 공모작이잖아요. 우리 러블리 호러블리가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KBS에서도 크고 또 배우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번 지켜봐야 할 드라마이고 또 작가님이 아닐까. 작가님이 저에게 또 특별히 기은이 형은 우리나라 대표의 최고 작가다. 아마 박민주 작가님의 미래의 모습을 스토리는 다르지만 좀 저를 인해서 좀 대리만족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을순이와 저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혹시 기자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네,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고요. 이거를 원래 제가 PD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귀신, 뭐 공포, 점쟁이가 아까 예고편에 등장하던데 이게 여름 시즌 8월에 지금 시작하는 드라마들이 보니까 죽은의 태양이랑 오나의 귀신님 등이 이제 약간 연상이 되던데 그런 시즌 드라마랑 약간 비슷한 연상이 되긴 하던데 이 드라마만의 좀 다른 매력이 있을까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분 이번에 그 송지효 씨랑 또 박시효 씨 호흡 맞춰 보신 소감 궁금하고 그리고 박시효 씨는 워낙 전작이 시청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셨잖아요. 45%가 나오고 하셨는데 그 이번에는 또 시청률을 또 얼마나 또 기대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자, 이거는 먼저 우리 박시우 씨가 약간 전작이 시청률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혹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나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글쎄요, 뭐 항상 드라마 초반에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항상 드라마 촬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작에 대한 부담감보다 작품에 대한 믿음감이 더 큰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호흡 부분에서는 어땠나요? 지효 씨와의 호흡은 지효 씨가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이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좀 잘 챙겨주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성격도 활달하고 털털하더라고. 저 첫 인상에서는 되게 차갑게 봤는데 말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또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또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배려심이 깊고 그래서 앞으로 작품이 더욱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률은 어느 정도나 기대하고 계실까요? 시청률. 네. 아, 시청률.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만. 아닌가요? 네. 박수형 좀 대박이라요? 네. 네.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시비님께서 이게 여름 특집으로 만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을 노리고 이렇게 호러물을 한 거냐? 이 사실은 대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니 극본 공모 당선작입니다. 작년에 당선됐는데 그때 처음 보고 아 이거를 7, 8월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분명히 여름을 겨냥한 기획물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만의 좀 특징이라면 일단 그 러블리와 호러블리라는 이제 이 제목을 우리가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호러가 진짜 반반 섞여 있는 드라마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를 진행하는 데에서 액자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대본을 쓰는데 신기에 들려서 대본을 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대본을 쓰는데 대본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 안과 그 다음에 대본 바깥의 상황의 어떤 그 액자 구성적 재미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형식적으로는 좀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드라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의 그 드라마의 어떤 그 컨셉이나 구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틀이 있는데 약간 그 틀을 상당히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자칫하면 산만하거나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럴 수도 있는데 종잡을 수 없고 그런 건 전혀 없고 산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아 되게 독특하고 좀 새로운 맛이 있네. 예, 아마 좀 그런 걸 저희들이 좀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연기자분들도 충실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는 기자님들 있을까요? 저 배우 이기광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있나요? 어디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일간 스포츠 이하영입니다. 저는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할 건데요. 우선 이게 호러랑 로맨스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호러를 원하는 분들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로맨스를 원하는 분들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호러의 수위라고 해야 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이게 어쨌든 호러에 대한 얘기니까 촬영장에서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에피소드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었나요 혹시? 네? 지금 마이크 돌리기 게임하는 느낌인데
에피소드라기보다도 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힘들었던 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특히 어떤 게 그랬나요?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네, 그렇죠. 네. 옥상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오. 예, 와이어에 매달려서 한 이틀 정도 촬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예, 하루 종일 또 비를 맞으면서 촬영도 했었고, 예, 또 여배우한테 허리가 꺾이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이렇게 고생했던 거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예,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마이크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네, 드신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요. 네. 사실 이게 제목이 러블리 호러블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울지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지만 저희는 공포라는 장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뭔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라마를 만든 거고 그 중에 사실은 필립과 을순의 운명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년에 한 번씩 운명이 바뀌는데 그 운명에 따라서 약간 좀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서로 좋아질 수 없고 서로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러블리와 호러블리 상반되는 느낌처럼 운명이 상반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명이 좋아지고 한 명이 나빠지고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은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 자체가 약간은 또 공포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정이 싹틀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것 또한도 러블리스럽게 봐줄 수 있는 게 이 드라마의 약간 재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희가 장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막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시선으로 봐주시면 사실 조금 충족을 못 시켜드릴 수도 있겠지만 소재 자체가 그럴 뿐이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같은 운명을 공존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좋은 느낌만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괜찮나요? 네. 아, 네. 혹시 또 질문 있는 기자님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홍예민 기자라고 합니다. 저 송지효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예고편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망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번 역할에서. 그래서 예능에서 아무리 털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작품에서 또 여배우로서 이미지를 내려놓고 좀 망가지는 연기를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그에 대한 부담감이나 소감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캐릭터 구현을 위해서 조금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시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꾸미지 않는 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거의 머리로 한쪽 얼굴을 다 가려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연기한 분들이 아직 없으세요. 그래서 좀 상대 연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없지 않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뭔가 멀쩡한 모습이 아닌 약간은 좀 이상한 듯한 느낌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게 이 드라마에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굳이 뭔가 예쁘고 깔끔하고 저스러운 거는 다음에 보여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을순이가 더 잘 보일 수 있다라면은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거는 아무래도 제가 좀 펑퍼짐하게 있고 꾸미는 게 사실 없어요. 좀 많이 가려지고 좀 음침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좀 관리를 안 해서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제가 나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럴 만큼 좀 편하게 촬영하고 좀 을순이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좀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있을까요? 함은정 씨한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원래 가수로 원래 연기자셨나요? 아역 배우 했다가 가수 했다 다시 연기자로 오신 거죠? 네, 굳이 네. 따지자면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이제는 어떤 수식어를 갖고 싶을까요? 얻고자 하는 수식어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수식어에 제가 이렇게 크게 욕심이 있거나 연연해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마 나오는 모습을 보고 대중분들이 붙여주시는 이름 자체가 제가 갖고 싶은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그냥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성실하게 올라가는 배우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이번 작품에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이기광 씨가 이번에 귀신을 보는 역할 라고 하는데 실제 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극소수일 것 같은데 네. 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예. 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예, 역시나 아니었네요. 네. 그 호러나 뭐 이런 건 좀 잘 보나요? 좀 호러 영화나 이런 거 무서운 영화 즐겨보진 않지만 뭔가 저희 멤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뭔가 좀 오싹한 거 보고 싶을 때는 같이 모여서 보기도 하죠. 멤버들이 드라마 출연에 대해서 뭐라고 뭐 얘기하는 거 없나요? 지금 저 이외에도 뭐 저희 윤두중 군과 또 용준영 군도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멤버들도 다 개인적인 스케줄들로 인해서 바쁜 나머지 저희 단체 톡에서 얘기는 하는데요. 몸 건강히 좋은 연기 보여줘라 이 정도 그냥. 혹시 독서를 내뱉는 멤버는 없었고요?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효진 씨 요즘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그 무슨 프로죠? 아, KBS 프로인데 천상의 컬렉션. 네, 거기도 많이 나오시고. 자, 근데 이번에 연기자로서 좀 특별히 좀 중점을 두고 내가 이렇게 임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이번에 역할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본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대로 표현을 하면은 그냥 나쁜 악역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냥 악역의 이유가 있어야지 그 캐릭터가 좀 입체적으로 그렇죠. 표현이 되는데 너무 단선적인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감독님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씬들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씬들을 또 써주셔가지고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네. 그 드라마 작가 기다리며. 네, 드라마 작가 역할이잖아요. 네. 좀 내가 진짜 드라마 작가라면 좀 써보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거 생각해 봤을까요? 이 역할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늘 대본을 보면서 와 정말 창작자분들은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존경스럽다라는 게 저는 이렇게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냥 아 어쩌면 연기하는 게 더 쉬운 일이겠구나. 정말 작가님이 글 잘 써주시고 또 감독님과 또 많은 스태프분들 또 후작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색깔 입혀주시고 막 살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작품인 것 같아서 아 어쩌면 진짜 배우가 제일 쉬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이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근데 뭐 제가 작가라면 저를 위한 작품 하나 써보고 싶습니다. 아 본인 주인공으로.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기자님들 중에 질문 있는 분들 있을까요? 저기 손 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근데 운명 공동체 박시우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운명 공동체라는 소재가 좀 독특한데 처음에 쉽게 받아들여지던가요? 그 내용이? 누가 자꾸 끌까요? 귀신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끄진 않았습니다. 네. 네. 실생활에서도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운명 공동체라기보다도 뭐 언제 잘 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못 되는 순간이 있고.
그런 걸 항상 느끼면서 살아서인지 몰라도 예, 이렇게 좀 굉장히 대본을 보면서도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운명 공동체의 성분을 만나게 된다면 한쪽이 행운이 오고 한쪽이 불행이 온다면 고민을 좀 한번 해봤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데 글쎄요. 행운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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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드라마에서 어떨지 네. 드라마를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분들이 한 분씩 우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하고 하나씩 이제 얘기해 주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 씨부터 해볼까요? 관전 포인트 어떤 걸 짚을 수 있을까요? 네, 호로맨틱이잖아요. 네. 올 여름 더위를 싹 날려버릴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네, 네, 재밌는 드라마다. 송지효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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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희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계속 얘기했듯이 운명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약간은 좀 괴기스럽고 호러스럽게 보여지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막 무섭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운명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 내가 불행할 때 누군가는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때 누군가는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저희 드라마를 좀 봐주시면은 아 저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기광 씨. 네, 러블리 호러블리라는 제목만큼 저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더 로맨틱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더 미스테리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씩 저희 배우분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공감해 가면서 저희 드라마 계속 시청해 주신다면 또 뒤에 아주 크나큰 반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함은정 씨. 저희 러블리 호러블리는요 제 생각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해진 운명 안에서 굴러가는 드라마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도 많이 봤었지만 우리 드라마는 정해진 운명 안에서 내가 불행하면 상대방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하면 상대방이 불행해진다는 굴레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실 드라마고요. 그리고 또 호러적인 부분 그리고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스릴러 요소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아마 네, 많은 재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저희 월화 드라마 밤 10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최여진 씨.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 누구나 좀 관심 있는 게 내 운명은 어떻지? 점이나 한번 봐볼까? 약간 이런 생각은 종교를 떠나서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바탕으로 이제 스릴과 또 로맨틱이 한마디로 음식으로 치면 단짠단짠 같이 네 정말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사랑도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제목처럼 그냥 달달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필립과 을순의 만남 자체가 호러블해요. 네, 러블리하기도 하고 호러블리하기도 하고 장르를 떠나서 사랑이 러블리 호러블리다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신선할 겁니다. 월화 8월 13일 밤 10시 KBS2 많은 시청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러블리 호러블리 주인공들 직접 뵙고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뭐 기자님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만이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될 러블리 홀러블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